안녕하세요, 야이샤입니다. 2017년 4월 27일 기아하트 군수공장, 오늘은 47레벨 계정으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맵을 보면 오늘은 보호막생성기가 두개 있습니다. 보호막생성기가 두개 있어서 본부 HP가 18만에 41만 5800, 약 60만 정도 되네요. 약 60만 정도 되고 보호막이 178만 7400, 약 180만 정도 되네요. 오늘은 그래플러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플러가 너무 많아서 프리딜을 하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프리딜을 하기에는 그래플러가 너무 많아서 주카들이 딜을 넣는 사이 그래플러에 한기 한기 끌려가서 전멸을 당하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보호막 생성기를 제거하고 딜을 넣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단순히 미는 공격을 하려면 그냥 우측으로 쭉 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파이어팟이나 여기 박격포 이런 것들 때문에 단순히 미는 공격을 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쇽런처 4개, 이거는 해킹으로 잡을 겁니다. 해킹으로 여기 쇽런처 4개를 제거하고 여기 위에 있는 로켓 발사기 런처 4개는 포격으로 제거할 겁니다. HP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4개는 포격으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생성기랑 여기 아래쪽에 방어타워들을 조금 제거하고 본부 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 빨리 플레이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자, 그럼 1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쇽런처 4개를 해킹으로 제거할 건데 처음에 2개,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두 턴에 나눠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해킹이나 포격이나 사용할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턴에서 여기 있는 쇽런처 2개만 해킹하고 남는 에너지는 위에 있는 런처 4개를 포격하고 그 다음 2턴에서 여기 남아있는 쇽런처 2개를 더 해킹하고 그 다음에 런처까지 포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쇽런처 4개만 해킹으로 제거를 하려면 여기 4개 가운데에 포탄을 한 발 쏘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에버스파크 데이 AI상 여기 HP가 빠진 쇽런처 4개를 다른 방어타워보다 먼저 인식해서 해킹 타겟으로 잡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연막 2개면 됩니다.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내려주고 연막 하나 사용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연막을 미리 던져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연막 2개로 여기까지 왔죠. 자, 그리고 해킹을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화염방사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4개를 다 하기는 살짝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가려주면은 자, 하나 해킹 됐죠. 자, 쇽런처 하나 제거됐고요. 자, 그리고 한 방 더. 자, 두 개만 하겠습니다. 4개까지 할 수는 있는데 욕심내지 말고 첫 턴에는 두 개만 제거하고 아직 네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포격을 하겠습니다. 여기 런처들 포격을 할게요. 자, 한 번 더. 이렇게 포격을 해주고 1턴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2턴입니다. 이제 2턴에선 여기 남아있는 쇽런처 2개를 더 해킹하고 남는 에너지는 위에 런처를 포격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연막을 먼저 던져놓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막을 2개만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자, 이렇게 해주면은 네, 안 맞았죠. 자, 그리고 에버스파크 데이가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조금 멀리 있다 싶어도 해킹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가려주면은 어우, 한 방 맞았네요, 레이저에. 자, 쇽런처 하나 더 제거가 됐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은 런처, 쇽런처 4개는 제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제거가 됐고 자, 이제 여기 있는 런처를 포격을 할게요. 제가 기본 에너지가 93인데 지금 요렇게까지 하는데 에너지가 일단 1턴에서는 에너지를 거의 다 썼고요. 2턴에서는 에너지가 조금 남았죠. 자,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욕심내서 침투를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불안한 수치의 에너지니까 침투를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뢰만 제거하고 네, 1리터는 그냥 위에 있는 슝런처 4개와 런처 4개를 제거한 걸로 만족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지뢰까지 깔끔하게 다 제거를 해주고 2턴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해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턴 플레이를 하기 전에 방어타워 사거리를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호막 생성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으로 침투해서 방어타워를 제거하고 보호막 생성기까지 제거를 할 건데 여기 있는 기관포탑이 살짝 걸릴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안전하게 3숙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에버스파크 데이가 아닌 브릭 상사를 사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올라가는 거는 연막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연막 두 개만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착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자,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이쁘게 잘 올라갔죠? 자, 그리고 브릭 상사 스킬은 바로 눌러주고 레이저를 먼저 잡습니다. 레이저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제거를 하고요. 기관포탑 안 닿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여기 쇽쇽쇽 3쇽 자 이렇게 해주면은 레이저 한 방에 제거하고 이제 다른 방어타워들도 제거하겠죠? 어우 공격이 왜 이렇게 늦죠? 자 여기 화염방사기 쪽에 쇽 한 방 더 아 브릭상사가 지금 쇽에 묶여버렸네요. 스킬을 사용해야 되는데 쇽에 묶여가지고 스킬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네요. 자 이렇게 지금 방어타워 다 제거됐죠? 이제 여기 있는 보호막 생성기까지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플러가 조금씩 잡아가도 이거는 그냥 감안하고 그냥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호막 생성기까지 알아서 공격하네요. 알아서 착하게 주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자 에너지가 조금 남는데 이거는 여기 기관포탑을 한번 포격해볼까요? 이거 혹시 제거될지 모르겠는데 제거되면은 올라가서 다음 턴에 딜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최대한 쇼크를 줄여서 플레이를 편하게 하면 좋죠. 오 제거되네요 포격으로. 자 이렇게 기관포탑까지 제거해주면 이제 다음 턴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카는 제가 한번 잃었죠. 한번 77기를 잃었고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포격을 하면 좋겠는데 자 에너지가 조금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포격하고 퇴각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살려두면은 다음에 재생산할 때 비용을 조금 줄일 수가 있죠. 대지원을 하고 바로 직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턴에서는 이제 본부 딜을 하면 되는데 어디서 딜을 하느냐 여기 있는 그래플러 아래쪽에 공간 있죠?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 파이어팟에 쇽을 사용하고 여기 그래플러 여기 9개 이렇게 있는 자리에다가 쇽을 한 방 더 해서 한 2쇽을 사용하면은 충분히 딜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본부 HP가 49만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딜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쪽에 방어타워나 일반 건물이 없기 때문에 주카들을 조금 뭉쳐서 올라가기가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플레어를 여기 하나 찍어주고 여기 아래서부터 이렇게 순차 랜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아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연막 하나 안에 주카들을 다 숨겨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갑니다. 브릭 상사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내려도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는 연막을 조금 안전하게 사용해주고 이렇게 성광탄 정중앙에 연막이 있으면 주카들이 가장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 본부를 찍어주고 자 쇼글 두 방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딜이 들어가죠. 브릭 상사 스킬까지 더해져서 딜이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쇼크 한 번씩 더 사용해주면은 그냥 안전하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턴 정도는 주카를 조금 잃더라도 방어타워를 제거하고 가는 게 안전해 보여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해킹을 활용해서 유닛 손실을 최소한으로 해서 플레이를 했는데 이번주는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주카가 조금 손실이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공략하시면 오늘 군수 공장도 쉽게 공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